잔멸할 새 그 집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점점 기쁨이 없어져가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바쁘다 하는 말과 피곤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과 피곤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말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바쁜지, 무엇을 위해 피곤한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바쁠수록 느리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힘을 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가 왜 바쁘냐, 왜 피곤하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바쁘고 피곤한 그리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말씀인 줄 압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믿음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삶에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흩어지니라.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큰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바로 선교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둘로 가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바로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왜 좋은 방법으로 이루지 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과정에서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대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고난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도 섭리하지만 이런 고난의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한 뒤에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그런 이제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내 혈통에서 누가 메시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예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파가 있어요. 여러 파가 있는데, 뭐, 개혁파 유대인 있고, 보수파 유대인 있고, 정통파 유대인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거나, 자기들이 회당에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고유 문화, 자기들이 옛날부터 지켜내려오는 그 문화가 그 이방 문화 섞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한다든가 뭐 초청한다, 초대한다, 회당을 방문한다 이런 것, 그런 걸 굉장히 꺼려서 자기들끼리만 이 문화를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면 변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죠. 그런데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4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바로 이 피가 섞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이들을 얼마나 무시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외에는 어느 이방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이방인과 교제를 했다고 그 사람은 아주 이방인 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보이지 않는 바람 좋지 않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핍박을 주신 거죠. 그대로 두면 이들이 절대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결하고 개념은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핍박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졌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핍박 피해서 두루 다니면서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흩어진 목적, 두루 다닌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건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사탄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 사탄도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죠. 복음의 역사도 두루 다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탄의 역사도 두루 다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요. 똑같이 그들 아침 일찍 일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합니다. 그들이 피곤하면 우리도 피곤해요. 그들이 지쳐있으면 우리도 지칩니다. 그들이 바쁘면 우리도 바빠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무엇인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빌립은 당시 교제가 금지되었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종에서도 안 되는 그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인사도 하면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같이 만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 쪽으로 나가갖고 요단강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돌아가죠. 더 돌아가면서까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죠. 그것은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어떤 민족은 복음을 받기 합당하고 어떤 민족은 복음을 받기 합당치 아니하고.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성경에서 여자를 이 세는 데서도 빠지고 그렇게 여자를 무시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넣어서 남자는 만드셨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보면 여기서 갈비뼈 하나 뺐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들었죠. 그것이 유대사회 전통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복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제가 끊겼던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는, 전에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역사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 저 사람 안 돼요. 이거 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요는 그 사람이 더 우리보다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돼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지옥에 뗄감이야. 저 사람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고. 아주 완전히 그들을 인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민족들이 바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 되죠.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먼저 8장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학의 용어에 보면 1040 degree라고 하는 것이, 윈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40도, 그죠? 40도. 우리나라 38선 그 조금 위 그쪽하고 이 남쪽으로 10도, 이 적도 밑으로 10도 해갖고 10도에서 이 40도 사이, 그걸 이제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지구를 펴놓고 그쪽을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제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벌써 중국에 10억 있죠? 10억 이상 있죠? 인도에 7억, 8억 있죠? 인도네시아 1억 있죠? 일본 1억 있죠? 그 다음에 모슬렘 2억 이상 인구가 있죠?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데가 1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텐홀이 10도에서 40도까지 그 사이에 세계 인구의 약 7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97%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사는 이 텐홀의 윈도우에 97%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선교의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불러보죠.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 주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평생 한번 예수 소리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듣는 태도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의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물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받았고 쳐다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가운데 고통하다 죽어갔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네요. 복음의 진리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의 진리가 뭐 어려운 수학 공식 푸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간단해요. 누구나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 구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한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 우선한 사람들이죠. 신앙 우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주장을 앞세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 그거 봤다고 뭐 되겠느냐? 자기 상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얻겠느냐?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건 자기 상식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의 지식, 경험 귀합니다. 그 중요해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한 체험, 내 경험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키우는 쪽으로 이것이 사용이 돼야지.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니네 왕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꼭 봐야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물론 그들은 신약 성경은 없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부딪히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부딪히면은 이거를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걸 그냥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져봐요.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 가지고 따져봐, 우리 상식 가지고 이거 따져봐야 결국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하나, 지금 그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자면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럴 때 그게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믿음이 잘 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제쳐놓고 들을 수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열 번 듣는 사람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네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있죠. 목회 성경 공부 있죠. 새벽 기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구역 예배 있죠. 이렇게 해서 네 번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네 번이에도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얼마나 많아요?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말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다니고 그 말씀 테이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그 테이프를 선별하긴 해야 되지만 예?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테이프 미국만 해도 많단 말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같은 거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이라는 거 이거 많이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때 우리 믿음이 잘 정상적으로 말씀의 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래가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세요. 지금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죠. 그래도 말씀이 더 궁핍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빌립이 복음을 정할 때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편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이 유태인은 뭡니까? 원수죠.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원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몇백 년 동안 원수인데 당신이 와서 무슨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이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믿음은 잘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하고 불편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걸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히 개다. 그렇게 취급한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죠. 누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무엇을 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기쁨이 있었던 원인 표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그렇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나으니 전에 보고 듣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우리가 저울 가지고 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우리 모두를 평안으로 몰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자, 보통 기적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생각합니다. 병자가 낫고 뭐 사마리아성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기적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이거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기본이 아니죠.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 이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더 바랍니까? 여기서 더 큰 기적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그나마 이토록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기적이죠. 재난과 참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거를 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오늘 순간순간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마리아 모든 성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에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여기서 줬는다는 말은 따라간다,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결단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한 마음으로, 그 성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좇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들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해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었습니까? 이쪽을 들었습니까? 이쪽을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양편으로 갈라져가 막 싸우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참 입장 곤란하실 거예요. 어느 쪽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럴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이 있죠. 양쪽도 안 들어주는 거. 양쪽도 안 들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입장 곤란해서 서로 다른 그 요구를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어서 서로 입장 곤란하게 두 가지 요구를 한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쪽 들어주면 이쪽, 이쪽 들어주면 이쪽. 그럴 땐 다 안 들어주는 게 편하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주의 그릇은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 부분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꾸 멀어져가는, 뒤떨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는 여러분, 생활을 보수하는 것, 그거보다는 말씀을 보수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선이죠. 그런데 요새 진보의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까지도 자꾸 바꿔요. 말씀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공자 믿어도 되고 뭐 석가 믿어도 되고 뭐 다 믿어도 간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뉴욕 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 다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정말 거기다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번역 작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성경 종류가 수없이 많죠.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지금 생명 걸고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생명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변질 작업입니다. 번역 작업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 번역을 자꾸 이 거짓된 신학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이거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적인 의미를 자꾸 변질시켜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성경을 그냥 쉽게 한다 해가지고 자꾸 하죠. 그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제임스가 1611년에 그 당시 구라파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히브리 원문, 그래서 원문 성경을 놓고 가장 가깝게 번역해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지키자 이래갖고 나온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죠. 성경 중에서. 원어 성경 빼놓고는 가장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떤 게 나와요?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런 게 나와요. 다 이게 사탄이 말씀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이 변하더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이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이 잘못된 거짓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는 다른 성경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합니까? 말씀을 우선해야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걸 통째로 외워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일심으로 그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 일심으로 복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신앙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따지는 따져갖고 유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또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이 말을 원어의 뜻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성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게 되면서 죄가 만연하고 타락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만 들어가면 그것이 새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가 가득 찰 때 여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대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지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심령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세상에 모든 일손을 놓고 주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간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